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도 찬양 듣다가 제가 설교해야 된다는 걸 깜빡까먹고 찬양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미와 십자가 교회 오동석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와짜가 뭐냐고 자꾸 물어요. 왜냐하면 미화할 때 이게 꼭 일본말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와자키라고 해서 혹시 일본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는데, 와는 미, 그러니까 뷰티 영어로 하면 엔드 크로스, 그러니까 미와 아름다울 미자 그리고 십자가, 여기 두개 붙은 미와 십자가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평북로회 소속의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맨날 소개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름이 그러니까 저기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11년 전이죠. 제가 이자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던 동안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5년 하고, 그 다음에 대학로에 도시 선교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냥 글자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하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 넘겨주시면은, 예, 하나. 저희 교회는 이제 도시에서 주로 도시에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선교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간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역을 좀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예, 그다음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이 티룸 사역이라고, 영국식 그 티룸을 대학로에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손뜨개도 하고 그런 건데,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쁘게 꾸며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예, 또 한번 넘겨주시면요, 예, 이렇게 이제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그곳에서 손뜨개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공간 사역을 하다가 이게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손뜨개 사역은 제 아내가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공방 사역으로 되고, 그다음에 상담, 거기 이제 상담 아주 소규모로 했던 것이 한 11년 됐는데, 우물가 상담원이라고 이제 좀더 크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독립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 넘겨주시면은, 예, 상담 사역, 예, 지금 이제 명동으로 이제 다 옮겼는데, 다음 넘겨주시고요. 요런 사역들. 그 다음에 대학로에서 이제 소극장, 아주 작은 소극장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배우들이나 연출가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기 아주 싼 가격에 대관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사역들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예, 이렇게 연습실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넘겨주시면은 강의도 할수 있고, 그다음요, 예, 천천히 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극단이 있는데, 저기 미목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연 사역도 11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순회 공연뿐만 아니라 정기 공연, 그다 해외도 갔다 오는 그런 공연 사역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은, 서울 루키라는, 이게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주된 공연인데, 요 공연으로 이제 많이 다녔죠. 또 넘겨주시면은,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했던 공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희가 이제 공간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장신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온하우스, 선교사님들 와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아주 그냥 일반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도 예수소망교회에 있는 그 이제 2층 상가에 있던 그 공간인데, 한번 넘겨보시면,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한번 넘겨주시면 아 예 꾸며진 거 그 그냥 창고처럼 되어 있던 것을 주중에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꿔서 현재 이제 대관도 하고 또 수익 사업이 나서 그래서 미혼모 사역을 또 거기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실로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있는 이제 영성 공간이라고 해서 떨기나무 공간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시에 지원받아서 휘경동에 고물상을 저렇게 청년들의 모임할 수 있는 카페하고 영화관 풋잠이라 그래서 청년들 소규모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현재 1층은 저희 장로님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2층은 지금 아주 활발하게 그 청년들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파동 교회에서 교회 밖에 아주 작은 공간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은 아주 작아요. 한 반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안에서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초등학생 뭐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원래 대학로에서 있다가 이제 명동으로 옮겨서 명동에 이제 스튜디오로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 예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작년에 이제 선교사님들 한 150명 정도 두 달 동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 세미나로 150명 매주 10가정씩 해서 저희 교회와 그 앞에 있는 이제 호텔에서 묵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역했던 그런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예. 이거는 그 영등포에 있는 시온성 교회인데 그 시온성 교회의 그 옆에 교육관을 매입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새롭게 이제 컨설팅하고 스튜디오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지금 영등포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좀 활용하고 있고 영등포 구청하고도 같이 이제 공간도 활용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 공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음 공간이라고 스튜디오 공간인데 저런 넓은 것도 있고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도 교육관을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개인용도 있고 뭐 한 여러 그룹들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교회 이제 지하에 저희 장로님의 아웃도어 매장인데 매장 산장 컨셉으로 해서 산장 컨셉으로 해서 이것도 활용하지만 주일날에는 교회가 교제의 공간으로도 쓰고 또 이 공간을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대관해서 문화 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문화 사역인데 그 중에서 교회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것인가, 선교적으로 지역과 함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끝이죠. 네, 저희 교회는 이런 사역 한다 해서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고소공포증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옥상에 올라가다가 그 옥상 2층에 보면 그 난간에 보통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손잡이가 없어서 할머니하고 빨래 널고 뒤따라 내려오다 헛디뎌서 제가 그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항상 긴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긴장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에 가서 재밌는 걸 하나도 못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롯데월드 가면 바이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우, 저는 그걸 돈 주고도 못해요. 한 번은 저희 후배하고 신학교 때 형님 저기 롯데월드 가봅시다. 가서요 바이킹을 한번 탔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탄다. 그러고는 이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전임 사역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교구 사역도 하지만 청년부 사역을 한, 아니, 청소년 사역을 한 거예요. 저희 이제 포항에서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함께 어디 갔냐면은 경주 월드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도트라 월드라고 그랬는데 막 이것저것 재밌게 놀다가 한 그 학생 한 명이 남학생이 아 전사님 우리 저거 탑시다 그러는데 뭘까요? 바이킹인가요? 어우 제가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제가 많이 자랑을 했거든요. 예, 사실 해병대 방위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데 또 못한다 그러면은 애들이 평생 놀릴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겁쟁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바이킹 가니까 다행인 것은 롯데월드의 그 바이킹의 3분의 1 크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정도는 탈만하겠다 하고는 탔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바이킹은요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우 제가 그냥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표정 관리한다고 얼마나 힘들든지 그냥 막 속으로는 잔뜩 겁이 나지만 얼굴은 웃고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다가 이제 슬슬 끝나는 겁니다. 쫙 거의 끝나가서 제가 야 이제는 됐다 하고 있는데 그 조정실에서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깐 그릴 텐데 우리 반주를 쫙 깔아주시면은 좀 덜 어색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 그림 같죠? 뭡니까 이게? 문이죠, 문. 우리 삶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문이 항상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1976년 4월 5일에 미국의 호텔에서 재산이 20조가 넘는 대부호가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발견 당시에 정말 회개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키가 194cm, 굉장한 장신이죠. 그런데 몸무게가 41kg. 반응이 참 좋습니다. 194인데 몸무게가 41kg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머리카락이 2m가 됩니다. 그리고 1미터나 되는 손톱,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시면은 20조가 넘는 그 부자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을 밝혀보니까 살인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영양실조였습니다. 너무나 웃기죠.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은 이름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람의 영화를 인물을 다룬 영화가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1960년대 2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구 제작으로 회사를 이제 키워서 부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영화 제작자, 호텔 사업가, 비행기 조종사, 돈이 많으니까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하고도 여러 가지 연문을 뿌렸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고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불행히도 그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죽기 1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밤낮 불안한 거예요. 밤낮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함을 달래려고 항상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병이 들어 눕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약해지니까 자기 집에 잘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잠만 자는, 그리고 누가 들어올까 항상 문을 잠궈 놓고 있고, 결국 그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호텔에서 홀로 죽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들어오는 사람이 전신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도 혹시 누가 음식에 독을 넣을까 봐 항상 호텔에서 몰래 통조림만 먹었어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발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발사가 이발하러 왔다가 자기 목을 이렇게 할까 봐 이발사도 안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너무나 두려워서.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신을 세워나가게 하는 작은 흐름과 같아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커지면은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이 두려움이 만든 구멍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구멍이 요만한 게 우리에게 생기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막 예배드리다가 불을 끄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 생각이 갑자기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죠? 막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하고 싶고 달려가서 만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신과 의사는 폴트누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두려움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일반적인 질병으로 오는 두려움. 우리가 병이 들면 뭐 어디 아프면 두려움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여기 치통처럼 여기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또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심장 마비일까?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그만한 질병으로 오는 두려움 외에도 아버지와 같은 나이에 죽을까 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한 60이나 50 중반 되면 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지. 내가 거기 가까이 오니까 나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갱년기에 대한 두려움, 세균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아이를 갖는 그 엄마는 비정상화를 놓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자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또 줄까 두려워하고,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끝날까 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문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두려움의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두려움이라는 이 문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두려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두려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참 그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그 글자를 다 헤아려 봤대요. 몇 번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헤아려 보니까 365번 나오다네. 제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다 헤아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만은 그 얘기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는 이 두려움에 하나님 이 두려움을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상 이 두려움의 문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의 문을 담대하게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의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날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구멍이 생기면은 우리의 삶에 힘을 하나씩 빼게 만듭니다. 담대함에 용기, 긍정적인 마음 하나씩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면은 하나씩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씩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생각들, 용기들, 담대한 마음들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두려움이 주는 마이너스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한 번만 더 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야. 이걸 붙들 때에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 우리를 막고 있는 두려움의 문은 열리게 된다.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폭풍이 쳐요. 배가 막 일렁거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고 하하호호 다 웃고 있어요.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야.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운전대를 다 맡기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키를 예수님께 맡길 때에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 안에서 아직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더 대단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약속을 뜰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힌 두려움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물과 불로 위협해 올 때에 그게 허상이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에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움에 넘어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오다가 그가 풍랑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은 항상 우리 앞에 가로막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허상이구나,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 안에서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이 두려움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이 깊을 때에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한국의 가장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그래, 오늘도 문을 열고 살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잘 되던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땐요, 사람도 경험도 지식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점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 그냥 성경 속의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의 장벽을 만날 때 마음이 졸이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그날의 두려움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뚜렷한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그 음성이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됩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일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문입니다. 두려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더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은 가벼운 멍에가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사닥다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삼남성교회 이 헌신 예배로 드릴 때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뿐입니다. 상처 뿐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뿐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오히려 더 큰 헌신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이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두려움의 문을 믿음으로 열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닫혀있는 이 두려움의 문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